네, 그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드레서 피처 출발의 배리어블 드래프트 아이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리어블 드래프트 기능은 기존 솔리드 면에 여러 각도의 구배를 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배리어블 드래프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포인트 기능은 다른 각도로 드래프트를 줄 지점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디폴트로 드래프트 페이스의 꼭 지점은 지정이 되고 그 외 임의의 지점에 생성할 시 포인트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Next를 클릭합니다. 구배를 줄 면을 선택합니다. Neutral Element는 중립면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중립면을 선택하기 위해 No Selection을 선택합니다. Neutral Face를 선택합니다. 프리뷰를 클릭하여 형상을 확인합니다. 드래프트 페이스의 두꼭 지점은 디폴트로 각도가 부여되어집니다. 이외 임의의 지점에 또 다른 각도를 부여하기 위해 포인트란을 클릭합니다. 임의의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치수를 더블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밸류에 30을 기입합니다. 치수를 더블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밸류에 10을 기입합니다. 프리뷰를 클릭하여 형상 OK를 클릭하여 형상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배리어블 드래프트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